저희가 블로그 가격 75점 저희가 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브랜드는 아무래도 이제 고기를 1차 세절을 하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스마트하고 좀 약간 빠르고 좀 단순한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우석이 형 그러면 또 신기한 기계가 있다는 것이 좀 네, 소개받고 왔어요. 근데 믿기지 않아요. 왜 믿기지 않냐면 그냥 잘라가지고 막 180g씩 맞춰서 커팅이 된대요. 아, 말이 안 되잖아요. 과연 이게 180g이 맞을까요? 와, 50g도 된 것 같은데. 우와, 176. 아까 부장님이 얘기한 5%. 예. 자신있습니다. 우와, 대박. 아, 우리 조선부터만 삼겹살이 1인분 180인데 이 기계를 놓으면 그냥 엄청 가벼운 것 같은데. 우와, 대박. 180. 역시 우석이 형 고기 진심이군요. 됐나요? 100%? 네. 등심 이번에 삼겹살 한번 저희한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삼겹살이 제일 중요해요. 오, 172g. 176g. 176g. 와, 진짜 좋다. 와, 진짜 좋다. 저도 제 얘기지만 깜짝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하면 이게 거의 딱 지금 딱 1인분이거든요. 그럼 이렇게 하고 두부부터는 2인분. 과연 180? 170에서 180? 우와! 172g! 오! 오! 172g! 오! 좋은데? 178g! 우와! 그람수가 냉장이 이렇게 딱 만든다고? 와! 진짜 좋다! 와, 이거! 야, 삼겹살, 목살, 등심 이렇게 초포장 하시는 분들,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와, 너무 좋겠다! 너무 만족스러운데? 제일 중요한 게, 여러분 아시겠지만, 이게 보니까 되게 비싼 것 같아. 아, 그래서, 과연 얼마일까? 부장님. 네. 혹시 금액이 한 어느 정도? 아, 지금 현재 소비자가로 1억 1,500만 원. 1억 1,500만 원? 네. 아.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. 엄청 비싼데요? 유럽산 대비 50% 가격. 유럽산은 혹시 한 대략 어느 정도? 3억 정도. 3억이요? 네. 아, 그럼 내 차를 팔아야 되나? 내 차 팔면 한 대 살 수 있겠는데? 아, 그럼 살 수 있겠는데.